역동과 감동 하나원큐 K리그2 2023 성남과 안산의 경기입니다. 자, 왼쪽으로 열어줬어요. 크로스 헤더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헤더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슈팅 기회를 맞습니다. 바로 때립니다. 오, 들어갔어요. 오른쪽을 뚫었습니다. 자, 지금은 완전히 깊숙한 지점을 관통했어요. 자, 세컨 볼입니다. 뒤쪽 먼 거리에서 슛! 쳐냈습니다. 코너킥 기회입니다. 코너킥 낮게 갑니다. 스쳐 지나가면서 바깥쪽으로 쳐냈고 다시 한번 기회! 또 쳐냈습니다. 연거푸 선방! 자, 장영준 올라갑니다. 크로스 반대쪽, 반대쪽 헤더! 잡아냈습니다. 골키퍼! 천이 서울 이랜드를 1-0으로 앞서고 있고요. 김포와 경남도 0-0으로 이겼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슛! 또 막아냅니다. 김영광 두 번 연거푸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옵사이드였어요. 그렇습니다.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네. 네. 볼 점유율이 아무리 높다 그래도 이거 네. 자, 슛! 골키퍼 정면 신재원. 자, 코너킥. 오! 헤더! 골키퍼 정면. 네. 지금 김정우 선수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문주태 선수를 안산은 기용을 합니다. 정재민 선수를 빼고요. 그렇습니다. 와우, 들어갔어요. 와우. 지금 뭐 순간적으로 예, 역습을 허용하면서 실점을 하는 성남. 그렇습니다. 2-0이 됐습니다. 다음 내년 시즌을 조금 기대치를 높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젊은 선수들이 대거 많이 뛰고 있어요. 지금 네. 안산에서는요. 자, 이거 오, 때립니다. 오! 옆에죠. 옆 그물입니다. K리그2 2023 시즌이 타임아웃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안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마지막 경기의 승리입니다.